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국민의힘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또다시 사형 제도를 들고 나왔습니다. 자, 우리 사회에서 흉악 범죄가 많은데, 자, 이런 사람들이 다시 출소를 하게 되면, 그래서 이사 와가지고 주변에서 떡을 돌리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 사람이 만약에 조두순이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공동체 안에서 흉악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많은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우리 동네에 내가 살고 있는 이곳에 자 우리 자녀가 이 여성이 있고 이 젊은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할 때 거기에 조두순 같은 사람 흉악범죄 또는 성범죄 관련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자 20대에 들어가 가지고 한 20년 살다가 40대에 나온다고 할 경우 자 그러면 여전히 위협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문제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연쇄 성폭행범이 햇빛을 보면 안 되는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가혹하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피해자 편에 서겠다. 이렇게 다시 말했습니다. 자, 과거에 법무부 장관으로 있을 때 전국 몇 곳에 있는 이 사형 집행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지시했습니다. 자, 그 점검을 지시했을 때도 자, 이 감옥에 있는 사형수들이 이미 이 사형 판결을 받고도 사형 집행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 그 감옥 안에서도 굉장히 거드름을 피우고 또는 이 간수들도 자, 이 말하자면은 대응하기가 참 버거웠는데 그런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런 발언을 하고 난 뒤에 자, 이 그 흉악범죄자들이 사형 집행할 수 있는 교도소로 이동시키고 나니까 굉장히 온순해지고 조용해지고 그냥 떨고 있더라 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이것만 보더라도 충분하게 사형 관련돼서 이런 제도만 몇 개만 손을 보더라도 자, 이게 흉악범죄 예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겁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는 자, 이게 극단적인 범죄를 저지를 놓고 그래서 나 죽여라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형 집행하지 않으니까 이런 범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아닐까 이런 측면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런 발언에 있자 지금 온라인상에서는 극렬 지지한다는 반응이 대부분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이 사형수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사형 집행을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같은 범죄가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형 집행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 자, 그래서 강력하게 지지한다는 사람들이 댓글을 많이 달고 있습니다.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1997년 이후에 국내에서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과 관련해서 정부와 정치권 책임 있는 사람들이 진지하고 과감하게 논의해 볼 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오늘 화양동 광진구 화양동의 CCTV 관제센터에서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국민 택배 공약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자, 이날 한동훈 위원장은 갑자기 집 앞에 이사 온 사람이 떡을 돌리는데 그 사람이 만약에 조두순이다. 자, 감당할 수 있겠나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린 다소 가혹하다고 얘기가 나올 정도로 범죄 피해자 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수십 명 여성을 연쇄적으로 성폭력한 사람이 20년 있다가 40대에 나온다. 그러면 우리 시스템에서는 가능한데 되게 이상하다. 그런 놈은 전혀 햇빛을 보면 안 되는 게 정상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주 격렬한 용어도 썼습니다. 그런 놈이라고 썼습니다. 이런 자들은 앞으로 햇빛을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이 흉악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이 사람들은 또다시 그런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래서 재범도 반드시 그런 사람들 또 재범을 한다 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사회에 내보내면 자, 그 사람들이 이사 나온다, 그 사람들이 또 이사 오거나 그 사람들이 피해자에게 만약에 신고를 했다면 또 보복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많은 피해자들이 좀 떨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한동훈 위원장은 사형 집행이 국내에서 중단 것에 대해서는 여러 생각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사형대가 있고 제가 장관하는 동안 사형시설을 점검했다. 사형이 가능한 곳으로 재배치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안에서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안에서 효과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사형수들이 보니까 그거로 인해서 굉장히 떨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 한동훈 위원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 법대로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자, 그리고 그것이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법대로 해야 된다. 그 법을 만들어 놓고 하지 않고 있다. 그것도 정말 코미디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자, 김대중 정부 때부터 사형을 집행해 놓고 그다음부터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상 사형 미집행 국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사형을 집행하게 되면 뭐 이 우리 제품이 EU나 이 외국에 수출할 때 그게 뭐 제재를 받는다 이러는데 자, 그것도 잠깐 뿐인 것 아닐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갈수록 이 극력
그 극악한 범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도 이 처벌이 정말 미온적이다. 그러니까 감옥에 몇 년 있다고 하는 걸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감옥에 있는다는 걸. 자, 그러니까 이 자영 집행에 대해서도 이 진지하게 검토를 해봐야 된다라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형장을 정비하는 것 자체만으로 소위 말해서 깽판 치던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진다. 그러니까 감옥 안에서 내가 사형수다, 흉악범죄다 이렇게 하면 자기가 뭐 별이 많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여타 범죄자들 또는 간수들에게도 횡포를 부리고 깽판을 부리는데, 그런데 사형 집행 장소가 사형 집행 시설이 있는 이감을 하거나 거기로 거기고 지금 전국에 있는 사형 집행 가능한 교도소에 장비를 점검하고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그 소식이 전해지자 이들이 잠잠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와 정치권 책임 있는 사람들이 진지하고 과감한 논의를 할 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사실 제가 장관 재직하는 동안에 그 부분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하다가 그만뒀다. 이 그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형 집행입니다. 자, 그래서 법에 따르는 집행도 충분히 고려할 때가 됐고 우리 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길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자, 그러니까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아주 과감하게 이런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사회에서 범죄 피해자의 경험이 있거나 또는 그 우려하는 사람들은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일부 종교단체에서나 이렇게 반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자, 그래서 지금 이 한동훈 위원장은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공력과 관련해서는 제가 전직 법무부 장관이고 그래서 시민 안전에 대해 굉장히 관심이 많다 이렇게 말하면서 국가가 책임져야 할 1번이 안전한 사회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안심 주소 발급 시스템, 1인 가구 주거 침입 동작 감지 센서 부착 지원이라든지, 자, 그리고 안심 무인 택배함 설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설치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자, 국민들이 가장 뜨겁게 반응하고 있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이 사형 제도 이걸 다시 부활해야 된다 하는 의견이 많습니다. 최근에 이제 일부 언론에서 신문에서 자, 그동안 이 극렬하게 이 그 사형수들이 저질렀던 무도한 범죄 혐의와 관련해서 자 그때 그 사건이라고 해가지고 10년 20년 전에 저질렀던 사건을 다시 또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자, 이 유영철이다 뭐 이게 조두순이다 그 당시에 어떤 일을 저질렀다. 그럼 지금의 어린이들이 그 당시 어린이들이 커가지고 지금은 모르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범죄를 저질렀는가. 그런데 그 기사를 게재하니까 그게 온라인상에서 1위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많이 본 기사.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이렇게 끔찍한 범죄를 많이 저지른, 자, 여기에 대해서 불안을 느끼고 있고, 우리 최근 공동체에도 뭐 이 역에서 이렇게 마구 흉기를 휘두르거나 공원에서 이 불쩍등 다수를 향해서 흉기를 휘두르는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무섭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가 안전해야 되는데, 지금 정치권에서도 이 안전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지만, 이 이재명 같은 사람들은 자, 법을 만드는 사람이 본인부터 전과 사범에다가 자, 여러 가지 재판을 받고 있는데, 방탄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같은 사람도 빨리 감옥에 집어넣어라. 그리고 지금 이재명 같은 사람에 대해서 자 이렇게 보석 없는 이 종신형을 해라 이렇게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있어야 할 사람들과 처벌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감옥에서 오히려 큰 소리를 치고 떵떵거리고 있는 사형수들이나 또는 감옥에 들어가야 할 사람이 감옥에 가지 않고 야당 대표가 돼가지고 공천을 마구 휘두르고 자기를 지켜줄 사람들을 배치하는 이런 시스템을 보고 누가 안전한 사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 자,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이런 발언을 보면 정말 국민들이 지지한다. 자, 그렇게 보지 않았는데 정치를 제대로 할까? 처음에는 의아심도 많았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이 행보를 보니까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하는 댓글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